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틀과 관계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. 관계사는 일반적으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선행사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그뿐만 아니라 관계사는 그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. 그러면 여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보시면은 게라는 관계사가 있는데 영어에 that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도 대신할 수 있고요. 또는 사물도 대신할 수가 있어요. 네, 예문을 같이 볼게요. 오메 에스타나 살라. 네, 이 문장에서는 그 남자는 거실에 있다 라고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오메 깔팔라 콤보세. 그 남자는 너와 말하기를 원한다. 즉, 그 남자는 거실에 있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남자는 너와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는 그 거실에 있는 이 남자와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그 너와 당신과 말하기를 원하는 그 남자는 동일 인물이죠.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선행사에 이 문장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미 여기 오맹이 이 두 개의 이 남자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고 이 관계대명사 깨를 써서 대신해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메 깨 에스타나 살라 거실에 있는 그 남자가 깰 팔랄 콤보세 너와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. 예, 하나 더 볼까요? 엔콘트레오가로 또 나는 그 소년을 찾았다 라고 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는 모세 에스타 프로코란도가로도 네가 찾고 있던 그 소년을 너는 그 소년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찾은 이 소년이랑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소년이랑 같은 인물이죠.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장을 앞에 선행사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또 이 관계사 깨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. 똑같이 여기 있는 목적어와 앞에 나왔던 그 목적어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고 관계대명사 깨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. Encontré가로 또 que você estava procurando. 나는 찾았다. 너가 찾고 있던 그 소년을. 네, 이렇게 해서 받아줄 수 있고요. 네, 두 번째는 깽인데요. 깽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거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. A moça é brasileira. 그 처녀는 브라질 사람이다. Trabalho com ela. 나는 그녀와 일한다. 네, 그러면 그 브라질 사람인 그 처녀는 그 처녀가 있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그녀와 일한다. 즉, 그 앞에 나왔던 그 처녀 같은 인물인 거죠. 그래서 이 문장 역시 앞에 문장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깽 같은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치사 뭐 대나 뭐 콩이나 그런 뭐 볼, 빠라 등을 항상 같이 수반을 해요. 즉, 이 관계사 앞에 나오는데요. 같이 볼게요. A moça com quem trabalho é brasileira. 네,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아가씨는 브라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관계사 깽이 있죠. 이 깽 앞에 이 전치사 콩이 나왔어요. 이 콩은 왜 나왔냐면 이 트라발랄 이 동사를 자세히 보면은 누구와 일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트라발랄 콩이잖아요. 네, 여기 앞에 보시면 트라발랄 콩이 나왔죠. 그래서 이 관계사가 나올 때는 이 전치사가 깽 앞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3번은 옷 가운데 이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대신하거나 또는 그 대신하는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얘 형태가 변해요. 이 과우의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관사의 형태가 변하는데 즉 대신하는 그 명사가 여성이면은 아과우가 되겠고요. 여성 복수면은 아스 뭐 여성 복수면은 아스콰이스 남성 복수면은 오스콰이스 이러한 형태로 변해요. 그리고 오과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, 뭐 사물 등을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. Os contratos os quais ele assinou são importantes. 그가 그 계약서들은 그가
뭐 서명한 계약서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문장인데, 여기 오스콘트라는 이 관계사가 나왔죠. 원래 이 문장은 os contrato são importantes. 그 계약서들은 매우 중요하다. 이게 원래의 하나의 문장이고, 그리고 ele assinou os contratos. 그는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. 이렇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, 이거를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 문장을 앞에 선행사에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관계사 quais를 썼는데, 이 quais가 대신하는 거는 뭘 대신했냐면 앞에 있는 이 contratus를 대신한 거죠. 그래서 항상 대신하는 그 여기 성수에 맞춰 주셔야 돼요. contratus가 남성 복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관계사 또한 복수 남성의 형태로 와야 돼요. 네, 4번은 언진데 장소를 대신할 때 사용이 돼요. A casa é nova. 그 집은 새 집이다. Vou morar na casa. 나는 그 집에 살 것이다.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,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, 이두 번째 문장을 여기에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여기 있는 casa와 이 casa와 같은 장소예요. 그래서 onde라는 관계사를 사용해서 이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. A casa onde vou morar é nova. 내가 살 집은 새 집이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cujo인데요. 이거는 관계 형용사로서 그 수식하는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. 따라서 남성은 cujo, 복수면은 cujus가 되겠고요. 여성은 cuja 또는 cujas. 네. Cortaram as árvores. 그들은 뭐 나무를 베었다. Os troncos das árvores estavam podres. 그 나무들의 뿌리는 뭐 썩어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. 이 문장 또한 여기 앞에 있는 문장에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알보리스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고 하나만 쓰고 하나는 이 쿠슈스라는 이 관계사로 대신을 할 수가 있어요. Cortaram as árvores cujos troncos estavam podres. 네, 그들은 트롱코스 하면은 뿌리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뿌리가 썩어 있던 그 나무들을 그들은 잘랐다, 베었다라는 뜻인데, 여기 있는 쿠슈스는 뭘 수식하고 있냐면, 여기 앞에 나온 이 뿌리, 트롱코스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성과 수에 맞춰준 거예요. 그래서 이 명사가 만약에 수식하는 명사가 여성이면은 쿠자를 쓰고, 뭐 남성이면은 쿠쇼, 복수면은 s를 덧붙여서 복수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네, 여기까지 저희가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수업 18과에서는 접속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